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으로 환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복지 예산만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는 아이들은 빈곤과 실직, 가정불화가 44%, 아동학대가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본래의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 양육되지 못한 아이들로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또래 친구들보다도 몸무게가 13kg나 가벼우며 키 또한 13cm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더 잘 먹고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국가적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의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예산이 없다고 입소가 거부되는가 하면 간식비도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2,000원에서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다가 교육비와 자립정착금들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건강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경제적으로도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제도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중앙정부에서 꼭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안 계시다고, 정치적으로 선거권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아동복지 예산도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 예산들과 함께 2015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